일단 그 이거 몇강 우리가 7강 번호가 몇 번이죠? 몇 페이지죠? 36이요. 36페이지부터 7강, 8강은 도표 관련된 거에서 틀린 것도 포함 그 정답이라고 써져 있는 페이 그 문제에 해당되는 거 해석만 조금 몇개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프를 제외한 일치 불일치는 별로 틀리지는 않죠. 보통 우리 쪽이 너는 뭐에서 틀렸냐? 그래프 쪽이냐? 일치 불일치? 와, 좀 당황스럽네. 일치 불일치 틀렸어. 우비나? 와, 그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부를 테니까 얼른 체크합시다. 답이 게이트웨이는 답이 다 나왔긴 하지만 일단 4번. 자, 뒤로 넘겨서 엑셀사이즈 1번에 3번, 2번에 5번, 그 다음에 엑셀사이즈 3번에 3번, 그리고 4번에 4번입니다. 혹시 틀린 거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페이지가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생들, 고3들은 이 이제 단원들의 뭐 문법이 나오든 이런 거 있으면 아는 내용 다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나마 조금 보자고 할 부분은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어요. 여기에는 4번, 그죠? 그 다음에 1번에는 3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5번. 그 다음에 3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틀리신 분들이 없는 건 알겠어요. 4번에는 4번.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의 그 문장 있잖아요. 문장 해석 한번 우리 조금 같이 해볼게요.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단 그냥 뭐 맞았습니다 하고 넘어가기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자, 일단 우리 그 도표 7에 그 게이트웨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 좀 드릴게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뭐 뜬금없는 소리가 나오네요. 자, 일단 내용 보시면 퍼센테이지인데 무엇에 그 시골의 인구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없는 전기의 일렉트릭 액세스니까 여기서 말은 여기 부분에 해당되죠. 여기에서 자 이거 없는 것들의 루럴 에어리어의 파퓰레이션이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2017년이면 여기네. 여기죠? 응? 아니네. 잠깐만. 2017이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헷갈려. 2017 옆지구나. 근데 지금 이 흰색 이거 진한색으로 된게 없는 거지. 맞나? 이곳에 지금 그 파퓰레이션이 20% 로우면 더 낮다는 얘기거든요. 무엇보다 1997년에 이때 대시 가리킨 게 뭡니까? 된 우리 그 배웠죠. 대명사 대는 뭘 가리킬까? 그렇죠. 앞에 있는 이 퍼센테이지를 가리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20% 낮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갑시다. 1번에 우리가 3번이죠. 아, 이게 왜안 넘어가지, 이게? 잠깐만요. 순번 진짜 많으니까. 근데 지금 컴퓨터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자, 그게 1번의 답은 우리가 3번이죠. 3번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만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좀 3번 내용. 일단 우리, 그래, 이번에는 준식 한번 해석해보세요. 반면에, 최소. 그렇죠. The least니까 가장 덜이라는 리틀의 최상급이죠. 뭐 가장 덜 선호되어지는 타입이니까 유형의 어떤 사이트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 그 베이비 부머스 앤 올더 그룹스니까 이것은 뭐였다? 트래블 인포메이션 앤 가이드. 어디 한번 이것만 확인해 볼까요? 최소라는 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지금 여기 가장 진한 색깔인데 트래블 인포메이션이면 여기인 것 같아요. 맞나요? 2%인데 가장 적어야 되는데 봤더니 소셜 네트워킹이 1이네. 그럼 가장 적다라는 이거는 지금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앞에서 틀렸고 대부분 뒤쪽에다가 정보를 주는데. 자, 그런데 그거는 which was 이 여기에 말하는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얘 선행사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가 되겠죠. 이것은 또한 다시 한번 the least 가장
덜 선호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사이에서? Generation Xers라는 거. 그럼 Generation Xers라는 건이 사선문이. 근데 여기서 가장 적게 된게 여기 맞나요? 이거는 맞네. 두 번째 거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첫 번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답은 5번이에요. 틀린 거 없죠? 이것도 시켜볼게요. 내가 지금 이거를, 사실 선생님도 이거 안 읽어봤어요. 이게 너무 쉬운 거라. 근데 그래프 없이 이렇게 보니까는 못 찾겠어. 나도 그래프 좀 찾아서 봐야 돼서. 지금 여기 창에다가 이거 표를 내가 띄워놓고 지금 나도 보고 있거든요. 자, 얼른 이거 한번 해석해보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조금 여러분이 볼 단어가 있어요. 어휘가. account란 단어가, 맞다. 내가 우리 저기 동혁이 줘야겠네. 그 account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카운트는 뭐야? 계좌번호, 그것만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어카운트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대한 근거란 뜻도 있어요. 명사로서. 내가 갑자기 이게 왜냐면, 어제 저기 동혁이 있고 학교 시험지 내가 풀어줬거든요. 내가 100% 다 제대로 보진 않고 풀어서 100점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어요. 실수로.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나왔는데, 그 말고 어카운트가 동사로서 account for 무엇무엇을 차지하다는 말로도 씁니다. 비율을. 주로 account for 뒤에가 이렇게 퍼센트나 이런 비율이 나오면 이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account. 보통 무엇무엇을 설명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로서 account는. 자,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알고 보면, 자, 이거는 우리 우빈이 한번 해볼게요. 과, 일렉트로닉 그 대충 하세요. 섹터는 무엇이 그렇죠. 4.42%를 차지한다. 그렇지. 무엇에? 전체 플라스틱 소비. 자, 잠깐 이것만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 일렉트리컨과 일렉트로닉스의 섹터란 것은 영역을 말하거든요. 이 영역이 4.2%의 토탈 플라스틱 컨섭션의 4.2%를 차지한다. 그럼 위에 있는 그래프 중에 일렉트로닉과 일렉트로닉이 전체의 컨섭션의 플라스틱 컨섭션이란 것의 4.2%. 4.4%. 맞네요? 그죠? 자, 여기는 됐는데, 그 다음이, which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 관계대명사는 역시 이것도, 콤마가 나와 있으니까 선행사를 봤는데, 이때 선행사 뭘까? 굳이 따지면 여기서는 2%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위 앞에 부분 전체의 사실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지표를 나타내니까, 4.42%를 차지했다라는 사실보다는 이 지표에 해당 4.42%라는 이 퍼센티지를 여기서 말하는 걸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건 어쩐다? 이상입니다. 그러죠. More than half니까 절반 이상입니다. 무엇이에요? 플라스틱 총무. 자, 갑자기 학원에 전화가 와서. 자, 그 뒤에 보면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섹터. The Consumer and Institutional Product Sector라는 것에 의하여 소비되어지는, consumed란 말은 소비되어진다는 뜻이니까, 플라스틱 양의 절반 이상이다. 근데 그거를 보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에서. 이건가요? 10.3인데, 절반 이상이란 말은 이것에, 이게 지금 절반 이상이 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숫자가 약해서 10.3을 반으로 나누면 5. 뭐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more than이 아니고, 지금 방금 누군가 나를 눈빛을 굉장히 한심하다는 눈빛을 쳐다본 것 같았는데, 자, 여기는 아마 less than이 되겠죠. 아, 선생님 갑자기 순간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네 또. 자, 이렇게 해서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자,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지금 갑자기 막.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우리가 3, 그, 그립, 계획 3, 아, 문제 3번에는 3번 문제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 그렇죠. 그냥 해보세요. 예. 어? 컨트리뷰션을 이제 나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뭔, 이게 답이 뭔지는 알겠는데. 아, 네. 아니, 해석을 해보라고. 해석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까 막안 봤어. 별로 필요 없지. 아, 해석했어. 얼른 하세요. 네. 2015년에서 그두 번째로 가장 차지하는 거. 네. 그렇죠. 지금 여기에 2015년이면 지금 선생님이 약간 내리고 바로 여기 파트 4개에서 가장 큰게 OECD고 그 다음에 non OECD 아시아 이건가요? 네. 이거 말한 건가요? 네. 여기 non
OECD Asia's contribution이니까 바로 요걸 가리키네요. 이것이 두 번째인 건 맞죠? 네. 35%로. 자, 근데 무엇에 대한 건 total energy supply에 대한 건데, 이거는 여기서 뭐라 했냐면, more than triple이란 말이 나왔어요. 트리플이란 것은 몇 배? 세 배. 세 배가 늘었다는 뜻이죠. 세 배 이상 늘었다는 뜻입니다. 자, 뭐 사이에? 2년 사이면은, 이때 2 years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건 달랑 여기죠? 얘랑 얘 사이죠. 이때는 몇이었어요? 20. 어? 20 뭐? 몇 년인지. 이, 여기서는 between 2 years라고 나왔던 것은, 당연히 비교하는 뜻상은 여기에는 지금 1970이라고 2015밖에 없으니까 두 사이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전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해를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틀렸다 했죠. 어? 아 그래서 틀렸다 그랬어요? 예, 아예, 아예, 아예. 아이씨. 아, 김동준 말이.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답지고, 답지고. 아예, 살짝 봤어. 이거 곱하기 3을 해보면 9, 39인데 여기는 35니까 모든 트리플이 안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학 잘 모르는 나도 아는 내용인데 지금째는 between two years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이게 지금 잘못됐죠? 굳이 바꾸면 뭐 less than triple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내용상. 믿음이 안 가는 우리 내용이네. 자, 믿음치킨 이거 뭐고. 자, 4번에 다시 한번 우리 저기 시켜볼 겁니다, 성범이 4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일단 in terms of라는 단어가 뭔 뜻인가요? in terms of. 응? 원래 term이라는 단어가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 용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in terms of란 말은 그냥 이건 수고로 외워두세요. 무엇무엇에 관해서. 무엇무엇에 관해서는 이란 뜻입니다. 약간 about와 유사한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term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용어, 그 다음에 뭐 기간이란 뜻이 있지만 in terms of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cross border spending이라는 것은 이런 그 국경을 넘어서서 뭐 쓰는 거, 각각 나라만에 쓰는 이런 소비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에서 자 우리 해보세요. 응. 뭐가? 서울은요? 리드했다. 그 아시안 파시픽 리지언 지역. 좀 어려운 게네요. US$15.2 billion. 그렇죠. 이 액수를 가지고 자 아시아 패시픽 리전이란 거 이 지역에서 일종의 레이드라는 선두를 달렸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뒤가 뭡니까? 그거는요 immediately 즉시 followed by란 말은 무엇에 의하여 뒤따라오짐을 당한다는 뜻이니까 이 GSA는 여기 A를 합시다. 얘가 앞에 있는 서울을 바짝 뒤따른다는 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위가 서울이라면 여기서는 도쿄라는 게 2위에 와 있어야 되는데 8.84의 부분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도쿄, 서울이 여기에 있고 서울은 15점 여기까지 맞는데 그 중간에 봤더니 8.84가 아니고 이거 바로 뒤를 따라야 될 것은 싱가포르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던. 아무튼 굉장히 나는 이렇게 지금 쓰여 있는 부분이 여기에 4번 내용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그나마 여기서 해볼 만한 문제였던 것 같고 해석을. 자 8강은 바로 채점 들어갔고 이거는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빈이가 틀렸더라고요. 자, 뭘 틀렸는지 일단 보고 과연 틀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8번의 그 8강 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어, 아닌가요? 아, 네, 잘못 불렀나요? 아, 미안합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네요. 5번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 불렀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1번에 4번.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강과 잘못 불렀는데 좋아하더라고. 답을. 아, 참 이상한 놈이네. 2번에 4번. 아, 희한하네. 지금 계속 내 머릿속은 이상하네. 3번에 5번입니다. 틀린 거를 손 들으세요, 틀리신 분은. 4번에 4번. 5번에 3번. 이렇게. 자. 내가 진실 테스트를 위해서 한 번씩 잘못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5번. 7번에 5번. 그 다음에 8번에 5번. 9번에 3번. 10번에 2번. 우빈아, 너는 뭐 틀렸니? 1번이요. 1번을 틀렸으니까, 우빈. 예. 와, 너 정말 미쳤구나.
아, 이거 틀리는 문제인가요? 미스테이크죠. 미스테이크 확실한가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이건 되겠죠. 설마 이거 안 해도 되겠죠? 혹시 나는 선생님 진짜 나 틀렸습니다 하는 사람 자진 있어 얘기하세요. 있어요? 뭐 틀렸어요. 뭐 틀렸습니까? 아, 하나도 안 틀렸어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네. 아까 누가 분명히 좋아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보죠. 잘못 들었나 보죠. 선생님, 선생님 미스테이크예요. 그 잘못 들은 건 나의 미스테이크고 1번 틀린 것은 우빈이의 미스테이크고. 자, 알겠습니다. 일단 아니, 질문. 네네, 질문. S 찍 하는 거 팔로 파는 거 아니야?